하시는 맞습니까? 저는 결혼 없이 50년 됐거든요. 작년에 한번 시작을 했었는데 그 맞으신 분들 또 한 20년 넘어서 신호가 되는 하고 그래서 끄시더라 했어요. 뚫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였는지 정말 오기 싫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은 문화론이고요. 전에 제가 시작한 지가 지금 27년 만 17년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가 시작한 것은 그때 수박기는 술도 공부해야 되냐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을 때니까 그런데 그때는 정말 교육생들이 많았거든요. 하나 한밤 보니까 10명, 20명 정도 모여가지고 그때는 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성경을 시작하고 그랬고 그때는 꿈이 그랬었습니다. 시작하게 된 배경이 왜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랬는데 왜 어렸으면 날마다 술을 드시는데 날마다 기억나고 날마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365일 베풀 때인 거예요. 그때 뭐 담배도 쓰고 건강에 안 좋다고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고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설득을 하다 안 되니까 그럴 바에는 조금 덜 괴롭다고 하는 술을 좋은 술이 뭐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인데요.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아가지고 꼭 붙여놨다가 지금 떠오는 거 생각하면 20만원, 30만원 되니까 실바스 기간이나 종류파가 암거래 되거든요. 공식적으로 판매되는 거 아니죠. 그렇게 사정이 3달 전에 예약을 해서 주문해놓으면 한 달 후에나 갈 수도 없는데 엄청 비싼 수 있잖아요. 120만원 그걸 사가지고 이제 간단 말이죠. 그거 사가지고 가는 날은 제가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죠. 주문이 있으면 담는 것도 있어야죠. 학생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쵸? 용돈 많이 담는 게 제 목적이 있어. 사가지고 가면 그 비싼 술이니까 이렇게 조금 하루에 몇 잔씩 좀 맵집이나 두고두고 마시면 참 좋을 텐데 그 마개를 따면 그 자리에서 그걸 다 마셔버려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 비싼 술을 그렇게 마시냐고 난 저도 안타깝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마시냐고 하면은 우리 아버지 하는 말씀이 그러면 저희 집이 큰 집인데요. 시골 목포에서 살던데 시골에 그니까 친척들이 전부 자식들이 서울까지 있네요. 서울로 강조로 갔다고 시골에서 맨날 교통이 불편하니까 저희 집에 하러 왔다가 목포에서 기차 타고 이제 서울로 가는 거예요. 하루에 일정이 안 되니까 그럼 오후에나 이렇게 와 그리고 저희 집 사람들 주무시고 아침에 기차 타고 서울로 가고 자식들한테 일보고 그게 이제 저희 집 종착점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가 친척들이 거의 매일은 아니겠지만 손님들이 그렇게 어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종손이니까 확률이 낮잖아요. 매한 이가 친척들이 난 그 못된 뭐 사춘이 확률만 높다고 한결 높은 저도 삼촌 할아버지 당수 뭐 고모 되는 분들만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가 지방에 어른이니까 오시면 남편이 좀 한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남편이 술을 많이 드시니까 못 마시겠다고 지금 우리가 친척들은 그 술을 알아드리는데 있는 대로 잡히는 대로 드시는 거죠. 근데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있는 술, 그 비싼 술을 잊어갈까 봐서 다시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용돈 이렇게 받아오고 그러는데 술을 사가지고 가는 날은 우리 아버지 키가 이렇게 입이 기회가 있다고 그러죠. 그렇게 좋아하시고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맨손으로 딱 들어오면 왔냐? 그러면 끝이에요.
비밥으로 아는 척도 안 하고 그 완자소리 한마디 안 하고. 근데 그게 일상적으로 밥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꾀가 생기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고 부하기도 힘들고 싸고 양이 많을 수는 없을까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우리 동네 술 빚는 할머니 밀주담는 할머니 없냐. 그래서 밀주담는 할머니들 친구들 니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때 술을 배우고 시작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술을 배우고 그 술을 사다 드리니까 야 누가 할머니가 빚어주던 맛이다. 여기 진주할머니가 빚어주던 맛이다. 좋다고 하시더라고. 그러고 그 다음날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그 이제 친구들 수소문 해갖고 맨날 그 밀주들 사다 드리는데 밀주가 또 단점이 하나 있어요. 현장에 가야만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교통비 들고 술값 그때는 100병을 이렇게 팔던데 그놈 들고 가니까 가서 사가지고 와서 그럼 왔다 갔다 교통비 시간이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라 해야지 이제 깨가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저 술 빚는 방법을 배워놓으면 쌀값만 가지면 술을 엄청나게 빚을 수 있겠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뭐 집집마다 물어보니까 술 빚는 방법이 다 다르고 왜 다른 게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병대로 술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사진도 찍고 그대로 집에 와서 하는데 술이 다 식초돼 버리고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한두 번도 안 되면 이제 할머니가 거짓말을 밝히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뭐 이 얼마 들어가서 쌀이 얼마 되는 거 이렇게 하면 양은 물어보지만 그 양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뭐 글쓰기 담아놓으면 분명히 내한테 양이 어느 정도 됐는데 왜 내가 하면 안 되지? 틀림없이 비율을 잘못 가르쳐준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안 되니까 또 다른 집 가고 또 다른 집 가고 그래서 배우기 시작할 때 한 10년이 되더라도 정상적인 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을 이제 나중에 여부리스 그래서 할머니가 저것도 비법이라고 안 가르쳐준다 보다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이제 제가 전화를 하는 때가 거의 6시, 7시 정도 되냐. 요즘에 7시, 이러면 좀 6시 정도에 전화하고, 노인들이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정신이 충충하게 전화를 하면은. 지난번에는 쌀 한 마리에 물 한 마리. 예를 들어서, 쌀 한 마리였다. 그럼 물이 한 마리였고, 이제 누룩이 뭐 3, 4다.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근데 하다가 안 돼서 다시 물어보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8대다. 또 어떨 때는 말 2대다. 이래요. 분명히 지난번에 얼마나 하겠다. 아, 지금 하는데도 내가 말이 맞다는 거예요. 또 매번에는 또 하도 안 되는 거예요. 한 10년 지나니까 나도 이상 술이 돼요. 되는데 한 말도 맞고 여덟 대도 맞고 한 말 두 대도 맞아. 이게 어떻게 된 소리일까요? 그걸 깨닫는데 10년이 걸렸다고 식사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술을 이렇게 갖다가 빚었다가 이렇게 갖다 드리면 그것도 이제 사원복보다 당신 아들이 빚어줬으니까 더 좋아할 거다, 이런 맛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술을 빚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드시고 나면 그 다음날 그 전처럼 괴로워하는 게 없으세요. 이상하다. 이유가 뭘까? 아무리 해봐도 이유가. 공부하면서 배운 것은 맥주도 옮겨보고 사케도 옮기고
와인도 공부해보고 해봤는데 술을 많이 마시면 벌치가 크게 정답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왜 할머니들한테 배웠으면 벌치가 붙어서 술을 안 마실까? 실상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걸 나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제가 13년 동안을 돌아다녔어요. 좀 주말이면 금요일 오후부터는 거의 출장을 내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출장을 못해 내면 연달아서 일요일까지 돌아다닐 수 있죠. 예. 같은 직장에 있는 직원들은 진세계 아주 야가 빠진다면 금요일, 토요일 출장을 내면 일요일까지 연달아서 할 수 있으니까 직장 일에 충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수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더 이제 싫어하고 그렇죠. 근데 어떻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술을 배워가지고 133가지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133가지 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나하고 있는 거죠. 이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술 교육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사실상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뒤로 이제 한참 있다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순수하게 자연 재료만 갖고 술을 빚어서 마시면 수치가 없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좋은 술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것이다. 저희 아버지처럼 술 마시면 골치 아프고 부담나 힘들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수치 없고 괴롭지 않으니까 이런 술을 찾아서 마실 수 있는 소비자 안목이 높아지면 생산자들이 소비자 안목에 맞는 술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당신은 그 생각이 그랬는데 안 바뀌는 게 시장이 절대 안 바뀌어요. 뭐라고 저희 말이 있잖아요. 한 걸음이나 두 걸음 남보다 앞서가면 따라간 사람이 많아요. 아시죠? 열 걸음, 여덟 걸음 앞서가면 아무도 안 따라가면 다 벗기고 다르게 돌아버린다. 그때 생각은 그랬는데 아무리 좋은 술이라고 해서 가르쳐서 내 보내놔도 왜 이게 좀 더 사람들이 이게 어떤 데서 확산이 되고 소비자들이 술을 참고 좋은 술을 얘기하면 생산자들도 이 정보를 받게 되는 것 같게 해야 되고 생산자들은 점점 더 머리가 장머리만 들고 쓰고 소비자들을 정말 보물로 알더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소주가 여러분들 가장 많이 마시는 소주가 지금 알콜도 수가 몇 퍼센트까지 늘었어요? 14점 몇 퍼센트까지 늘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소주는 20도를 기준으로 해야 20도 이상이 될 수 있는 소주 그 이하는 그래도 이렇게 구분해요. 전 세계가 다. 그런데 열심히 전통주 밝히고 전통주 후배해가지고 약주 시장들이 점점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민속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주가 19%로 딱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점점 내려오더니 19%만 가면 14.몇%까지 내려. 이게 왜 그러냐고 봤더니 그네들 얘기는 소비자가 저전주를 선호한다. 그래서 소비자 건강을 생각해서 알코올 도수를 낮춘다 이런 그게 아니고 약국 시장이 점점 커지니까 소주만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 소주 회사들이 작당해가 자기들끼리 작당해가지고 주세법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소주 도수를 낮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자. 뭐가 그래요? 세계 금융위기가 그래요. 쉽게 말하면 경기가 나빠지니까 소비자들은 힘들어지면 술을 많이 마신다고 그러죠.
그쵸? 근데 주머니가 얇으니까 어떻게 민속주는 비싸고 똑같이 마시면 골치 아프면서 똑같이 마찬가지니까 싼 술 선택하게 되는 게 소주시장이 더 늦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래서 아 이건 아니구나. 그때는 어떻게 하면 술 잘 듣는 방법만 잘 보급해주면 시장도 바뀌고 소비자도 생각도 바뀔 거라고 했는데 잘못입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뭘? 술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술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요새 제가 전통주 전문가인데 술 강의를 가면 와인을 전공 안 하고 양주 공부 안 했다는 분이 전공을 안 한 분들이 일반 그냥 소비자라고 합니다. 근데 와인에 대해서 맥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가 딸래요. 저희 술 전문가가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와인을 얘기하면 제가 못 알아듣는 모르는 분야까지 너무 많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술 얘기를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전통주로 저는 주세법에서 얘기하는 미소주였습니다. 네. 그런데 전통주 학교라고 해서 오셨죠? 전통주가 어떤 술이에요? 전통주가 어떤 술이에요? 네? 전통주가 어떤 술이에요? 무슨 술인지도 모르고 배우고 싶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전통주라는 뜻이 뭐였습니까? 안동 소주는 그냥 하나 술 이름이에요. 이게 내려오는 술이죠. 그대로 내려오는 술? 그럼 그 방법이 어떤 것이지? 인사방법이요? 아니, 그 집에 괜찮은데, 그 지역에 특정한 그런 술이에서 그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내려오는 거 아니지? 그건 식상 얘기하면 하면 전술은 치면 20쪽이에요. 그 집안 대대로 내렸는데 할머니 때 예정시대 저희 부지시대 중심 때 그때부터 자리 잡은 게 실상 그 밑에 대대로 내려왔던 술 있는 방법이 아니라 선생님 할머니 때 같은 건 변형된 방법 술 있는 방법이 변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증조할머니 때부터 빚어진 술 정도면은 맨날 집안 대대로 내려온 그 술이기가 맞아요. 그런데 그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술을 빚는 방법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술이냐 이런 거죠. 그 방법이 내려오다가 국정신의 끝집마다 술 빚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그러고 일본식 술 빚기가 보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술 방법에 일본식도 아닌 그러니까 집에서 하던 습관대로 술을 못하게 하니까 일본식 방법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할머니 때 정도 되면 그러면서 그것이 일반화된 술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눠주시 또 다 나중에는 점점 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술 빚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뜻이냐면 전통주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술 빚는 재료가 뭐예요? 물.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전통주 재료는 담이에요, 담. 와인 재료도 담이고 맥주 재료도 담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당을 가지고 술 끊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당을 만들기 위한 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원료를 못 갖고 계셨냐는 것이죠. 못 갖고 계셨어요. 쌀이라고 하는 당이 맞습니다. 쌀. 그럼 쌀 종류가 뭐 있어요? 웹쌀. 웹쌀. 쌀이에요? 일쌀이라고 해요? 한국 사람 아니고
식사는 쌀, 저, 보리, 수수, 기자 다섯 가지가 한국 사람들의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집집마다 사는 형편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주로 먹고 사는 밥으로 먹는 게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냥 맵쌀 이렇게 하면 일본식 술을 사케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맵쌀, 찹쌀, 지금은 이제 맵쌀이라고 하죠. 맵쌀을 언제부터 먹고 살았는데, 언제부터 지금처럼 삼시세끼 맵쌀만 먹고 살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맞죠? 언제부터 쌀밥 배불리 먹고 살았어요? 제가 집안 정손인데, 정손이 얼마나 잘 먹고 산다는 말이죠. 평상시에 쌀밥을 먹지를 못해. 근데 집안 제 집 식구가 20명 있는데, 1분 있을 때는 22명. 그러나면 1분 하나 있을 때는 21명이에요. 그럼 우리 집 식구만 모르지만 우리 식구가 20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무도 쌀밥을 먹고 우리 할아버지만 먹어. 근데 제가 큰손자여, 할아버지가 경상을 안 나왔죠. 그러나 할아버지가 쌀밥 한 숟가락을 들어서 지금 돌봐옵니다. 그럼 18분이 제 저만치고, 진짜로요. 제사 때, 명절 때 아니면 쌀밥을 먹고 살았어요. 돌밥도 못 먹고 살았으니까, 생각해보시면. 쌀을 믿는다, 이런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쌀이 강원도 쌀, 제주도 쌀, 먹고 사는 쌀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쌀밥이랑 쌀이 술재료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저기 미인을 쌀이라고 안 하죠. 근데 역사, 우리나라 역사 이후에도 일제시대에 식량 공급이 흑역이 되고 나서 전쟁이 되었고, 천지에 가난한데 빼고는 이런 국가로 수반하고 역사 이후에도 없어요. 이제 잠깐 국가로 수반해서 그 전에는 국가로 수반한 게 없어요. 그러면 왜 국가로는 수반 안 되셨을까? 오늘도 재배하고 여름에 우리도 재배했는데 왜? 뭐야, 쌀밥을 만들고 조밥을 만들고 하는 게 왜 우리가 보면 그런 걸 만들고 술을 안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보면 우리는 쌀이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밀을 많이 너무 많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서 생긴 게 뭐예요? 신도 안 받지 않고 그들이 손발이 신어서 잠을 못 자. 수중 냉증을 왔고 수면 장갑도 수면 양말 신어야 잠 잔다고 그러죠. 그게 첫째가 배꼽이 굽면서부터고 두 번째가 밀가루 많이 먹었어요. 이유가 정말입니다. 근데 밀을 갖고 밀가루 갖고 술을 빚어놓고 옛날에 그래야 빚었겠죠. 빚어보니 그 술이 신맛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밀을 많이 먹으면 아까 수족 냉증 걸린다고 하니 몸이 냉해져요. 우선 술이 쉬어서 맛도 없어지니까 몸이 자꾸 밸런스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안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어쨌든 쌀이 이 우리가 말하는 미적주라는 술의 원료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아까 되물림했다는 거예요. 네? 되물림했다는 얘기는 그치만에 소위 비법이라는 게 있었겠죠. 이것이 물일 수도 있는 거고 물일 수도 있는 거야. 네. 누가 보자 물 대표적인 얘기라면 해남에 가면 진양주라고 하는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남에 가면 이 술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 집의 술맛을 흉내를 내도 이 집안에서 피고 있는 술맛이 안 나요. 뭐 이제 물 이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흉내 우물이에요.
인도민들의 이 동네가 여기를 바다에 있는 거야. 동네라고. 해안가에 있는 동물은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여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재밌는 것은 물맛은 물을 마시면 쩝쩝맛이 강건해요. 근데 성분분석을 하면 여기가 나와. 성분분석을 하면 여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 없다고 하는데 먹으면 마시면 강건해. 그런데 우리가 술을 빚는데 예를 들어서 단맛이다. 첩살을 빚는단 말이에요. 첩살을 빚는 술은 단맛이 남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소금기가 들어가면 돼요. 단맛이 강해지죠. 힘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맛은 흥미를 못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 집의 술은 다른 데서 미니를 갖고 하고 첩살 갖고 하면 다 따라서 할 수는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면 우리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술맛이 안 나는 거죠. 자, 이런 특징이 안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집들을 보면 한 번 믿는다, 두 번 믿는다, 세 번 믿는다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술은 어느 집인지냐 어떨까 말지 아시죠? 취향받은 말고 대가에 남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거 필 때 술을 빚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술 빚는 시기가 있다는 뜻이 없는데 삼회주 같은 대표님이 있겠어요. 삼회주 이게 조선시대 때 삼회주 숙박에 따라서 시장 숙박이 다 달라지는 강하게 숙박도 다 죽지 않는다는 스킬이거든요. 이게 세 번 빚는 술이에요. 삼회주 근데 이 술은 회라고 하는 것이 돼진다고 하거든요. 이 다치면 진성이 심수에 끓여진 날이 돼진 날이잖아요. 돼진 날이 있는데 세 번을 믿는 돼진 날만 돌아오는 돼진 날. 그럼 12일밖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술은 36일밖에 있을 수도 있고 더 술을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것은 음력 정월 달. 수빈이 시기를 상징하는 수빈 것이거든요. 그러니 똑같이 삼회주를 피셔도 요새 삼회주 있는 공부하고 삼회주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운명 저번 달에 안 피시면 이거 삼회주 아닌 거예요. 지금 일날 유튜브 시기 관계로 삼회주 관계로 술을 피셔도 겨울에 피는 술이 아니면 이게 술맛이 안 나면 삼회주 맛이 안 나면 왜? 운명정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준 이유가 뭐예요? 이게 충대발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좋은 발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쓰기 중에 이게 좋은 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요새는 인위적으로 냉장시대라고 해가지고, 이게 좋은 데서 발을 시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겨울철이라고 하는 계절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적중이 또 어떤 집은 누룩을 빚는데 밀을 가지고 똑같이 빚는데 궁중에 술 같은 경우는 이 밀에다가 보리가 들어가요. 보리가 들어가면 녹두가 들어가요. 이런 녹두가 비싼 거죠. 지금은 지금이나 옛날에는 녹두는 따서 손에 쥐어야 수확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밀이 식이다, 밀이다, 녹두가 있어서 이기다 이런 녹두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9호, 2호, 2일 수도 있고 8호, 2호, 2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교육이 달라지면 똑같이 녹두가 들어간 누룩이라도 어느 집에서 어떤 비율로 해서 누룩을 만드냐에 따라서 손맛이 달라져요. 그렇죠? 똑같이 이 누룩을 만드는데 저라도 해남이 아주 깍듯해서 빚는 누룩 뭐 경기도 연천이나 이런 북쪽으로 충청에서 빚는 누룩이 다르겠죠.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 백두대가 그쪽 지역이라고 하면 보호산간이라는 얘기예요. 상보수처라고 하죠. 계곡이 깊단 말이죠. 이건 이거 참 심한데
저 일교차가 심한 데서는 고구마가 자잘할 거야, 앉아. 안 자랐죠. 그죠? 그런데 그런 조건에서 춥고 덥고 하는 조건에서 고구마를 대화만 하고, 휴가지에서, 그 신발지, 휴가지에서 누구를 띄우는 건 전혀 다르다면, 요건이 한편으로 좀 달라. 그것이 정말 토속주라는 모아이 같은 고르도니 남아의 꽃님이 이렇게 지역 흑당에 있는 이유와 같아요. 옛날에 이런 게 다 있었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머리나 미각, 풍경도 다르겠지만, 풍경도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똑같은 미지라도, 누군지 크기, 형태가 누구냐, 정사각형이냐, 쉽게 말하면. 가운데 구멍을 뚫었냐, 그냥 엄엄하게 해주냐, 일체도 못하겠어. 그런데 이 눈들은 그 집안에 대한 가장이 만들거든요. 솜씨가 중요한 게, 지역에 따라서 눈들의 두께가 더 두꺼울 수도 있고, 약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눈의 품질이 표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눈이 두꺼우면, 술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요. 힘이 좋아요. 눈이 얇으면 힘이 떨어져요. 눈이 얇으면 눈을 많이 내줘야 돼요. 근데 두꺼우면 잘못하면 광대가 썩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썩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면 눈이 두껍게 만든다는 얘기는 눈이 힘을 조절하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 두꺼운 눈은 아까 호사관지에서 만들 수 없어요, 만든 것이죠. 온도가 낮은 게 썩어. 그래서 백두대가 쪽으로 가면 눈이 전부 얇아져. 시골에 피자, 바탕처럼 얇아지는 게 있어요. 이 백두대가 쪽은 뭘? 전라도 쪽으로 눈이 15cm 두께가. 그리고 햇볕 많이 쪼이는 쪽 아니면 이건 100% 눈이 썩습니다. 그렇죠? 일조에 다니면 산이 높은 산이 있으면 일조 시간이 길어지고 일조에 다니면 많은 데가 두꺼워야죠. 똑같이 남쪽으로 왔더라도 경상도 쪽하고 전라도 쪽은 어때요? 어느 쪽이 높은 산이 많아요? 전라도 쪽이 제일 두꺼워요. 15cm가 돼요. 제일 높은 게. 그러고 보면 전라도 음식이 맛있다는 소리가 한편으로는 술하고 비교하면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눈이 두꺼우니까 술이 잘 되는 거예요. 조금만 눈도. 이게 실상 집에서 내려오는 전통주의 의미입니다. 이 전통주들은 애시당초에 어느 가문의 술이었죠. 어느 집안에. 그렇죠? 이 집안의 술인데, 자, 가난한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네. 어떤 집은 손님이 많이 오는 집이고, 어떤 집은 손님이 적게 오는 집이고, 식구가 많은 집이고 적은 집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떤 집에서 술을 많이 먹겠어요? 그렇겠죠. 일이 많고 손님이 많은 집에서. 그렇죠? 그럼 음식을 많이 담을 때가 맛있어요? 적게 담을 때가 맛있어요? 자주 믿는 사람이 기술이 좋겠어요? 어쩌다 꼭 믿는 사람이 기술이 좋겠어요? 이게 가야지. 이게 가야지. 집에서 믿는 전통주의 대문이라는 것은 그거라고. 그냥 반복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무슨 해왔다는 거예요. 대물림 하면 대물림 될수록 기술이 발달해야 맞죠.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여기 있는 분들이 해봤는데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보다 본인의 음식 성취가 좋으십니다. 왜 한 사람도 있죠?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 어머니, 우리 어머니,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다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은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렇죠? 또 어머니도 공부 더 많이 했을 수 있어요. 잘해야 되고 싶고 손도 마찬가지고 근데 더 못해. 왜요? 왜 섬긴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왜 섬긴 사람이 하나도 없냐? 아니 대부님에서 계속 들으면 기술이 더 발달해지 노하우가 축적됐으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대답을 못하시냐? 잔머리 나갔을까? 맞아. 잔머리.
머리만 쓴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 소리를 많이 안 지웠어. 그런다면 아니고요. 지금 민속주들을 빚고 있는 분들 2대, 3대로 내놓으면 아버지가 빚었던 때보다 숨맛이 다 막아야 되겠어. 아버지, 당신 아버지가 빚었을 때는 숨맛 좀 좋아졌다는 사람이 한 집안이 없어요. 어느 양이라고 하나. 근데 아버지가 하다가 아들한테 물려주면 아들이 대물림이하고 처음에 아는 사람이 뭔 줄 알았어요? 양주장부터 바꿔. 색으로 싹 갈아치워. 그렇게 무식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술은 미생물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깨끗하게 아버지가 수십 년 하다 보니까 더럽거든, 낡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빛내가지고 공장부터 싹 거쳤는데 깨끗하게 한다고 콘크리트 만들고 거기다 페인트 발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들은 싸게 한다고 해서 절식 판넬을 봐. 그러니 그 집에 그 양미장의 술맛을 내던 미생물들은 다 파부시고 쫓아내고 건축 자재에서 오는 발욕신 위에 학교 움직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건강에 안 좋아. 그렇죠? 그 집 술맛이 나겠나. 근데 야, 거기서 한 숨 더 떠오고요.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답답하고 자신 보니까 이거 빨리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말. 그래가지고 술이 망가졌는 대표적으로 망가진 술맛의 특징은 무슨 맛? 여러분들 술 드시면 무슨 맛이 제일 많아요? 달고, 시고, 쓰고, 떴고, 맵고 뭔 맛이 제일 많아요? 무슨 맛이 드시나요? 질문이 잘못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요새는 술 달아졌어요. 뭐 때문에? 감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근데 옛날 술은 쓴맛이죠. 빨리빨리 하면서 술 발효 기간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4일이면 술이 만들어져서 병이 담아서 진열장에 나와. 내장에 막 뒤에 진열장에까지 4일이에요. 세상에 세계 어떤 발효식품이 4일만에 만들어진 완성품이나 발효식품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들 발효식품 자, 김치, 젓갈, 술, 식초, 뭐 있어요? 외국으로 하면 뭐 요구르트, 치즈, 버터, 여기도 맥주, 와인 다 있죠? 중국의 술. 며칠씩 걸린다고요?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익는 술이 맥주일 것입니다. 근데 그 맥주가 며칠 걸려요? 30일 걸려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1일만 맥주 만들어내. 11일. 그런데 외국인 맥주는 30일. 기본이. 와인 얼마 걸려요? 기본? 누구 와인 빼고는? 2년 3년이에요. 기본이 2년 3년. 싸구려 봐. 그만큼 빨리 만들어지더라도 한국 사람들만 갖고 있는 묘한 버릇이 안에서 술 마시는 거 아시죠? 술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나요? 한국 사람들 술 마시는 버릇 뭐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갖고 있는 술 버릇이 안에서 뭐예요? 술만 마시면 자기 입안에다가 석삼자 쓴다고 네칠자 쓴다고요. 인상 쓴다고. 그런데 또 거기다가 이 박자가 들어가야 돼. 막걸리 마셔도 이래요. 막걸리. 어떤 사람들이 술 마시고 인상 쓰고 인천이 배선집인지 아무 마음속에 없어요. 근데 막걸리 마시고 술이
숨이 그만큼 빨라지면서 쓰러지지 않으시고 그럼 속속에서 혹시 보호도 좀 먹겠죠. 숫자 가능해. 당장 대장이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써줬어. 옛날 당장 대장 짜도 받았어요.
반사되죠. 이 둥근 항아리 배에서 뜻이 들어와서 반사되고, 어떻게 해요? 둥근 데서 뜻이 쫓으면 반사된 빛이 팔랑거리는 정의에서 뜻이 반사된 경우는 흔들리죠. 이, 우리가 눈부신다고 그러죠. 그런 반사된, 눈부신 빛을 이 다종류들이 실어요. 이 버섯꽃 붙여놓고, 등줄 켜놓고, 부정 타지 말라고 한다고 하니까 이게 미신이라고 믿어버려요. 그리고 과학화를 도모해서 끝까지 적응을 한 결과 의식이 다 망하죠. 아까 어머니보다 지금 많이 배운 책대로 가면 의식이 망가지는 일과 그거예요. 이게 지지거리, 콩뿌리도로 하고 여기 자갈 빨아서 상뚝대를 바꿔버릴까 봐서 버섯거나 붙이면 부정탄다고 말을 해줬던 거라고 안 가르쳐주고 이유를 안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어머니 반대로 따라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수련하면서 그랬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분들 이론도 있고 실제도 있고 다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설명드리고 실습을 하면 잘해야 되잖아요. 술이 잘 돼야 되고 잘 빚어야 돼. 근데 이유가 뭐가 무조건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제가 개인 지도할 때 방법이 자기 술 만들라고 개인 지도 받으면 이론 안 하고 그냥 나 하는 대로만 따라서 하라고 그 사람 그 10번 하면 10번을 성공해 실패가 없어 거의. 근데 이런 가르쳐주고 술 빚기 싸우면 어떻게 쉽고 전부 다 가르쳐주고 하라고 했는데 그게 성공률이 50%가 안 돼요. 아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네, 잔머리를 보는데 잔머리 무슨 잔머리를 자기 생각이 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라는 게 좋은 쪽의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쉽게 힘들게 빨리 이 생각이 더 빨라 더 많이 왜? 실제로 힘드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정신계적으로 조금 해야 되겠다. 내가 바꾼 게 뭐였냐면, 문화야, 문화. 그래서, 실상 이제 문화에 대한, 술 문화에 대한, 술 문화 그러면, 빚는 문화가 있고, 무슨 문화가 있겠어요? 네? 네, 빚었으니까 마셔야지. 빚는 문화가 있고, 그것을 양주 문화, 음주 문화, 이렇게 불러나. 음주 문화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주 문화가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왜 술을 배우려고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배우시고요. 술 배워서 뭐 하시고요? 왜 배우면서 뭐 하시냐고 하시는데 아니 대답을 하셔야 하고 여러분들은 눈높이에 맞는 분들이 있으시지 저 따로 여러분 따로 생각 따로 여러분들 목표 따로 제 방법 따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왜 배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슬프시 만들어서 팔려 만들어서 파시려고 또 이제 이 말을 바퀴 만들어서 세상에 그런 수는 없어 잘못 오시네 다른 분이 남편이 좋아해서 사람 버렸어 그걸 바보 같이 왜 사슴 고생을 하냐고 사슴 고생을 하지 또 다른 거는 네? 그건 뭐야 남편이 그렇게 막 방관하고 저도 말할까? 이런 분들이 술 배우러 오면 많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 부인한테 힘들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런 술 갖다가 밖으로 돌리는 사람 남편이면, 그가 그러면 조달을 못해. 다 되지 못한다고. 근데 이게
나이들 먹어가고 근데 좀 여유있게 살 그동안에 무거워서 새끼들 먹어 살리라고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말년에 좀 여유도 갖고 네. 피눈이나 비촌에서 농촌 생활을 좀 하고 네. 친구들 부르다가 술 한 잔씩 하고 그 뒤에는 저 한 사람 음식이요? 진짜 왜 그럴까요? 자기는 그게 재미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아는 사람이 가난하다 불러서 놀러 오라 하고 그쵸 말하시겠지 좋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저는 굉장히 몸 좋은 여자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건 제가 많이 좋아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는 물론 그 배우나 원병이나 약조 같은 걸 배웠고요. 지금 전통주를 배울 이유 온 이유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청한 여자가 되는 게 왜냐하면 저는 남편하고 저하고 귀촌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귀촌을 하게 되면 그 우리가 흔히 마트를 자주 가잖아요. 마트를 자주 못 가고 술 좀 적게 마시고 좋은 술을 그 만들고 또 내가 그 만족을 하기 위해서 그러고 왔는데 뭐 시골에 가서 뭐 사람들이 불러다놓고 술 담궈서 퍼주고 하는 제일 멍청한 그 삶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남자들은 이러니까 남자들이 그래 살았어 배고 딱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래요 실제로 근데 이게 나중에 그게 족쇄가 되는 게 뭐냐면 한번 다녀간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소개받고 또 와.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주인은 뭐 하냐면 자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생활을 해. 근데 누구 소개받고 와, 누구 소개받고 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주인이 집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온다니까 자기는 자기 본 생활을 못하고 집에 꼼짝 없네요. 그런데 뭐래 손님 오면 내 집에 술 만들어서 대줘야 돼. 음식 해줘야 돼. 나도 끝나고 나면 설거지까지. 이게 말이 안 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이렇게 남자들이 철없던 소리를 그래서 듣는가 봐. 그게 대부분 남자친구들이 시키면 해야 귀청해가지고 시켜서 봉사 지어서 그 사람하고 술기서 이렇게 파시다 가면, 네? 파시다 가면 그건 목적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뭐 이제 얘기 좀 사자 해야지 재밌게 산다고 와서 그 버릇을 들였는데 100사람 100사람을 다 오게 하고 왜요? 자기 생활이 없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몇 사람 안 돼요. 그 사람이 사람 보고 오면은 걷잡을 수 없이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 이제 장사 되겠다 이제 자기 집 차, 소문 나고 찾아오고, 막 한 사람이 만약에 장사 되겠다고 해서 장사를 한단 말이죠. 장사 될까? 안 되지. 왜? 안 되지. 안 사람 안 되지. 안 절대 가까운 사람한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면 먹는데, 절대 안 사요. 한 명도 안 사요. 신기해. 그래서, 바보한테 집을 가고 안 돼요, 사실. 생각은 좋죠. 생각은 참 좋습니다. 그건 진짜 아예 처음부터 단 얼마를 주면 파더라도 파는 버릇을 하면 그렇지 않은데 사람 저에게 나눠주다 보면은 그 사람들 절대 안 돼요. 연결되다 안사죠. 그게 그거 있잖아요. 겪고 봐야지 돼요. 안 겪어보고 나면요 이런 사람도 안 돼요. 아 그런데요. 그런데 그거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교육 오랫동안 많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쳐봤겠어요. 그렇죠? 남편이 신조화해서 빚어주고 싶어서 와, 삼분골 보기 싫어서 좋은 술 빚어주겠다고 해서 온 사람도 후회 나고 저런 생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좀 재밌게 살아보겠다고 그 시도를 했던 사람도 후회를 하고 여러 사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만든 술을 어떻게 스토리를 만든 것이고 그렇죠? 제일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이라고 합시다. 가공되지 않은 그냥 돌덩이에요. 여러분들 각자 갖고 있다고 칩시다.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반지를 만들라고 어떤 사람은 목걸이를 만들어 하겠죠. 이런 것 같은 이 목걸 원석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한국 최고의 기술자. 북한 그 사람 기법이 엄청나게 비싸네. 네. 두 번째 기술자. 인건비 싸. 깎을 수도 있어. 어떻게 하겠어? 누구 찾아가겠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거 원색이 있는데. 한국에서 최고. 네. 돈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찾아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은 이거 비싼 거는 수공료가 쫙 이보다 조금 인지도가 떨어져요. 둘째, 두 번째.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드는데, 원하는 걸 만드는데 돈은 적게 드려요. 근데 이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다면 이 가지고 누굴 찾아야 돼요? 누굴 찾아가? 최고를 찾아가야 돼, 최고를. 근데 한국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를 찾아가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1억을 줬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주고, 응? 이 1억짜리한테 맡기면 이게 나중에 1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1억을 못 넘어간다. 여기 가면. 전혀 생뚱맞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술을 빚은다 갔다면 자기가 빚는 술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여기서 빚는 데서 술 배울 필요가 없어. 그냥 책 보면 술 있는 비율 다 나와 있어요. 수백 개 책이 있어. 제가 쓴 것만 해도 수책만 해서 13분이면 돼요. 그쵸? 그 중에 하나 골라갖고 그냥 빚으면 돼. 근데 자기가 빚고 있는 그 술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면, 다시 말하면 2등이나 500등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상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안타깝게도. 그럼 어떻게든 1등인 게, 1등은 100명 중에 1등이 될 수도 있죠, 품질로. 그렇죠? 100명 중에 1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나 이걸 다 얘기를 해. 근데 십상에 이런 건 없어요. 십상은 없다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것은 하나의 1등이에요. 하나의 1등이에요. 자기가 유일했을 때, 유일한 것이었을 때 1등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은 가치가 있어요. 그럼 100의 1등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1000의 1등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1000의 1등이 나오면. 이건 100등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상. 그래서 2등이나 500등이나 똑같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가장 차별화된 것. 네. 여러분들 빚는 술이, 자, 여러분들 이제 술을 빚기 시작을 하고 공부해서 술 빚기 시작한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1년 앞서서 2년 앞서서 배운 사람을 따라갈 수 있을까? 10년 동안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이렇게 이런 거죠. 비교를 하자면, 자, 박록담이하고, 자, 박록담이가 술을 만들어서 팔아요. 이 사람은 30년 넘게 술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빚어서 유명한 술을 만들어도 박록담이 술보다는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런데 박록담이한테 배워서 술은 배웠어. 근데 박록담이 타입이 아닌 여러분 자기 타입의 술을 만들라는 게 그게 가장 궁금해요, 진짜로. 그게 최고예요. 이건 세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똑같이 배워서 여러분들 내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게 문화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문화에서 나오고. 진짜로. 무조건 쉬었다가 문화에서 배웠을까요?